안녕하세요. 안태수 본부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보험설계사가 알려주지 않는 연금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보험은 흔히 노후준비를 위한 장기저축 상품인데요. 그런데 노후준비에는 소득공제되는 연금저축과 비과세인 연금보험, 펀드 투자한 상품이 변액연금으로 나눕니다. 오늘은 가장 많이 가입하고 있는 금리 변동형 연금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연금보험의 가장 큰 호황기 때는 IMF 때, 즉 1990년도 말에서 2000년 초반 때 가장 많이 가입을 했습니다. 이때에는 연금보험의 금리가 6%에서 많게는 10%까지 확정형이거나 변동형이라고 해도 금리 자체가 매우 높기 때문에 많이 가입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10년, 20년을 납입하면 노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원금 대비 3배 혹은 4배까지 받게 될 수 있는 구조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리 자체가 매우 낮고 최저보증 이율이 5년 이내에는 1.5%, 5년에서 10년 이내에는 1.25%, 10년 이후에는 0.75% 최저보증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금리로 저축을 한다는 자체가 매우 메리트가 없습니다. 자, 더더욱 중요한 건 보험회사는 처음에 직원 월급이나 설계사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또한 지점을 운영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사업비 부분을 쓰기 때문에 이런 돈들은 고객이 나중에 보험료를 냈던 해서 미리 회사에서 운영해서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가입자들은 최저보증 이율로 계산을 한다면 원금이 회복되는 기간이 최소 14년에서 15년 걸린다는 겁니다. 근데 15년 돼가지고 원금이 된다는 자체가 보험회사의 함정이라는 겁니다. 또한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거죠. 절대 노후 대비를 연금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을 해지하려고 투자형 상품이 변액연금을 가입하지만 중도 해지 시에 원금 손실을 볼 수도 있고 주기적으로 펀드 변경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가입자분들께서 매우 꺼려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목 그대로 연금보험을 절대 가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만 기본보험료를 낮게 하고 기본보험료의 한 배나 두 배를 추가 납입을 한다면 적절하게 그런 부분들을 운영을 한다면 원금 회복이 빨리 되고 수익률이 좀 더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추가 납입을 하라는 건데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추가 납입을 하라고 권유하는 설계사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설계사분께서는 처음 가입할 때 그런 기본보험료로 실적 반영이 되고 수당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처음 기본보험료를 적게 하고 추가 납입을 많이 하란 건 설계사분께서는 매우 실적이 안 잡히고 수당이 적게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분께서는 추가 납입을 많이 하고 그래야 더 유리하고 사업비 부분이 적게 쓰이는데 이런 부분들은 얘기를 안 해줌으로써 이제 가입자분께서 기본보험료를 매우 높게 가입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연금보험 가입서에서는 D생명의 이제 가입서에서입니다. 기본보험료 매월 60만 원일 때 이제 해지 환급입니다. 첫 달에는 이제 만원 할인받아서 59만원부터 시작해서요. 6개월이면 638, 180만원인데 179만원. 네, 그래서 납입보험료가 10년째 되면 7,188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공시이율 2.4%에서는 100%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매년 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솔직히 현재 금리 2.4%를 보시면 안 되고요. 최저보증 이율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저 이율을 보시면 10년째 98%죠. 근데 쭉쭉쭉 내려가시면 원금이 13년에 100%가 됩니다. 그리고 15년째 되면 101%가 되는 거죠. 그러면 15년째 원금은 7,188만원인데요. 이제 이자가 한 100 얼마 붙어서 결론은 101.8%란 거죠. 이거는 보험료 매월 60만원일 때, 그래도 연금보험 D생명에서 제가 해지환급금을 뽑은 겁니다. 자, 반대로 매월 20만원씩 보험료를 세팅하고 그 다음 달부터 2월 달부터 이제 40만원씩 추가 납입한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첫 달에는 20만원 계획하고 그 다음 달에는 20만원 기본보험료에다 40만원을 추가 납입한 거죠. 그래서 3개월째는 이제 납입보험료가 140만원이고요. 쭉쭉쭉쭉 내어가다 보면 10년째 이제 7,160만원.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보험료 60만원 세팅한 거랑 납입보험료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10년째 되면 최저보증 이율로 해서 102.4% 한 거죠. 좀 전에 봤을 때에는 추가 납입을 안 하고 기본보험료를 60만원 했을 때는 13년, 14년째의 원금 100%가 됐습니다. 근데 20만원 납입하시고 40만원 두 배인 만큼 추가 납입을 하니까 7년째 원금이 됐죠. 이 뜻은 뭐냐면요. 초반에 말씀드렸던 기본 보험료를 막연하게 그냥 납입하시는 보험료는 14년째 원금이 되는데 추가 납입을 두 배 이상, 원금의 두 배 이상 세팅하니까 7년에. 그러니까 14년보다 2분의 1로 원금이 빨리 도달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설계사분은 60만원의 기본보험료를 받으면 60만원에 대해서 수당이 나오는데 20만원 기본보험료를 세팅하면 20만원밖에 안 나옵니다. 40만원은 추가 납입한 건 실적에서 제외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고객한테는 추가 납입 40만원 게 훨씬 이득이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4년에 원금이 되는데 추가 납입한 건 7년에 원금이 되기 때문에 이런 차이는 가면 갈수록 복리의 효과가 더 있기 때문에 추가 납입한 게 고객한테는 나중에 노후 대비할 때 더 크게 수익률이 작용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D사의 해지환급금을 추가 납입한 것과 안 한 것 두 개 다 간단하게 해지환급금으로 비교해 드렸는데요. 보시고 어떠세요? 많은 차이가 있으시죠? 즉, 결론을 말씀드리면 막연하게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신 거는 차라리 가입을 안 한 것보다 못한다는 겁니다. 추가 납입을 한다는 전제하에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추천해드리며 이런 부분들은 양심적인 설계사분들에게 설명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실적에 눈먼 설계사분들은 설명을 안 하고 높은 기본보험료를 받기를 권해드릴 것을 분명히 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양심적인 설계사를 만나면 이런 알려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또한 연금보험을 추가적으로 추가 납입을 적절히 활용하시라고 본인의 설계사 수당을 포기할다 할지라도 고객한테 유리하게끔 설명해드린다는 거죠. 자, 내용이 좋았으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